야 미친년 돌아섰었어 돌아서기엔 장사가 안 되지. 에 형님 아 안 되지. 아 요즘 저 요금값 올려준단 지가 언젠데. 아 하여튼 빨람도 말은 장사 뉴스야. 에 안 그래요? 뭐라고 국밥 사준다고? 아이고 내가 저 먼저 전화 드렸어야 되는데 하, 보름 내내 바빠가지고 전화를 못 드렸네.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. 어? 아니 나도 여기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형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아이씨 아니 그래가지고 밥 한번 사주십사 해가지고 내가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아우 이거 또 아우가 전화해야 되는데 뭐라고 손님 잡혔다고 다음에 보자고? 형님 에이 뭐하는 거 하여튼 요즘 사람들은 저 일이 저 하지 그제 아우 아니 어디 가세요? 저 고려대 쪽 오늘 고연전 가야 되거든요. 빨리 좀 가주세요. 아 연고전? 고연전이요. 그러니까 연고전 우리 아들이 저 연세대 아니야. 물론 이제 원주 캠퍼스긴 한데 고연전이요. 고연전 고려대에서 여서 이번에 고연전이에요. 사람 빡빡하시냐. 하여튼 요즘 새끼는 젊은 새끼는 버릇이 없어. 머리에 피도 안 마는 새끼. 아니 이발 그 말 한번 바꿨다고, 어? 아니, 저, 얼마 전에도, 아우, 22살짜리가 타가지고, 나도 저 축구를 좀 봐. 감스트, 저, 곰스트인가 그 새끼로 보는데, 아니, 씨발, 매우대전은 홈메대전이라 했다. 그렇게 뭐라 하더라고, 저. 내가 저, 막 오래 타가지고 내가 뭘 안 했더만, 아니, 그 이름 바꿨다. 뭘 그리 호들갑이야? 어, 아, 참. 아이, 야, 알아먹으리 해서 세면 돼요? 그리고 저 고현전이에요. 알았어 알았어. 자 고려대 화이팅 하시고. 자. 뭐야 카드야? 아. 아니 저 우리 같은 사람들은 현금이 좋긴 한데 아, 저 빨리 좀 해주세요. 빨리 가야 돼요. 그래? 뭐 어쩔 수 없지 뭐. 자 다음 손님 다 하겠다. 카카오 택시 잡으시겠습니까? 잡아야지 그럼 장사 씨발 안 되는데 젖 같은 세상. 아니 어디 가세요 아주머니? 그냥 아무데나 가주세요. 아니 아무데나 가라니 어디 갑니까? 그냥 기분 안 좋으니까 아무데나 가주시라고요.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. 아니 나 택시 기사하다가 기분 안 좋은 손님들은 많이 봤어도 다짜고짜 나한테 욕하는 사람 또 처음. 아니 이제 기분 안 좋으니 뭐가 있으실까? 어? 아니 나도 참 택시 기사하면서 별 희벌놈들 다 타. 어? 한 번은 뭐 저 소주 마신 새끼 타가지고 뭐 지가 뭐 증권계에서 일하는데 뭐 연예계 소식을 듣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C양이 어쩌고 B양이 어쩌고 헤이 희벌놈 그게 중요하나? 어? 난 기사 일이 중요하지. 그래가지고 그거 들어주는데 또 뭐 돈이 부족한데 7,000원 깎아달라나 말아나 헤이 이발 그래가지고 뭐 어째 어? 돈이 없는데 내가 깎아줬지. 아유 세상 만사 다 족갔어. 아주머니 자요? 가구만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세워야지. 아니 다른 사람 같으면 몇 킬로 더 타지만 나는 여기서 돈꾸녕 나는 성실한 사람이니까. 여보 왜 이 시간까지 안 들어오고 뭐 하냐고? 아, 나 돈 벌라고 그러지. 아따 이 사람 참 뭐라고? 쥐꼬름만한 월급이라고? 아니 택시기사 비하하는 거야 뭐야? 아 당신도 집안에서 하는 일 많지. 말 조심해야지 이거 잘못하면 저 뉴스 나오니까. 하여튼 그렇고 저 여보 나 빨리 들어갈게. 저 들어갈 때 저 불닭 저 사갈 테니까 너 뭐라. 아이 맞아 이렇게 말아 해. 바로 전화 오네. 딸 잘하고 있어? 미국에서 뭐라고? 학점이 A라고? 야 누구 닮았어 이렇게 똑똑할까? 뭐라고? 아버지 닮았다고? 그렇지. 나도 이제 왕년에 K리그 홍보대사 좀 하면서 기가 막혔던 내가 이제 잘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여기까지 좀 길게 봤습니다. 여기까지. 아까 그리고 그 고현전 얘기한 거는 제가 고현전 이번에 한다길래 제가 축하 영상 찍어줬거든요. 그래서 고려대 연세대 둘 다 화이팅 하시라고. 네.
연세대 고려대 둘 다 좋은 학교. 고려대 연세대 둘 다 좋은 학교 아닙니까? 그래서 그냥 저 그렇게 말이 그렇다는 거지. 또 혹시나 저 이거 가지고 뭘 하실 분 있을까 봐.